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의 정유삼입니다. 자도 자도 졸리고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수면위생하고 연관돼서 그러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수면위생과 잠잘 때 필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런 분들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면위생이란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면위생은 적절하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밝은 빛을 보면서 오랫동안 깨어있지 않는 것, 또 잠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있지 않는 것, 시간을 자꾸 체크하지 않는 것, 늦게 잠자더라도 적절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수면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도 자도 피곤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면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잠자는 시간 자체가 좀 짧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아마 코골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쭤보면은 코골이는 있는데 무호흡증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이 검사해보면 한70% 정도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거든요. 잦은 코골이가 있고 이런 분들, 또 특히나 나이가 드셨는데 혈압이 있고 또 비만도 같이 있고 이런 분들은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피곤한 이유가 또는 졸린 이유가 수면 무호흡증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쉽게 들기 위해서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 처음에는 잠을 잘 자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깊은 잠을 자는 데는 방해가 되는데요. 또한 술을 많이 드시면 코골이 무호흡증이 있으신 것들이 더 심해져서 숨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라면 불면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신다거나 또는 수면 위생을 잘 지켜서 잠을 잘 주무시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적절하게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운동을 해서 몸이 피곤하게 되면 잠이 잘올 수도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잠이 드는 시간 바로 직전에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몸이 굉장히 흥분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잠이 다잘안 오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운동을 통해서 잠을 잘 자려면 주무시기 최소한 3, 4시간 이전에 운동을 마치시고 어느 정도 몸이 컴다운된 상태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 자세에 따라서 수면의 질도 달라질 수 있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하늘 쳐다보고서 누워서 자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혀라든가 주변 구조물들이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숨쉬는 공간이 좀 막히게 되는 현상이 생겨서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75% 정도는 똑바로 누워 자면 심해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위산 역류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잠자는 자세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위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위의 위치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왼쪽으로 돌아 누우시는 자세가 위산 역류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잠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뇌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잠을 자야만 생기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치매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잠을 못 자게 되면 뇌가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려워서 판단력이라든가 제대로 된 인지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서 충분한 생산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죠. 사람의 잠은 본인이 막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간 이게 쌓이게 되면 결국은 잠을 자야 해소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수면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면 부채가 결국은 빚이죠. 빚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빚을 갚아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한 시간씩 잠이 부족한 일들이 반복되게 된다면 아무리 본인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인가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면의 양과 질이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 일생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대한수면학회에서는 매년 수면에 대한 슬로건을 만들고 있고 수면의 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퀄리티 슬립, 사운드 마인드, 헬시 월드라는 슬로건입니다. 잠을 잘 자면 건강한 정신을 얻고 세상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면이생 잘 기억하셔서 오늘 밤 푹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요.